자, 오늘은 저희가 또 수원을 방문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홈경기 지금부터 보내드릴 텐데요. 경희대학교가 오늘 맞이한 이 학교, 이번 시즌 돌풍의 그 팀입니다. 중앙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를 지금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체육관에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경희대학교가 현재 신축 체육관을 건설 중이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까지는 이 좁은 경기장을 계속해서 홈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홈에서의 승률이 비교적 괜찮은 양팀입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2승 1패, 어웨이에서 2승 2패, 중앙대학교가 홈에서 3승, 그리고 어웨이에서 2승 1패입니다. 승률로만 따지면 양팀 모두 2승 1패씩의 홈과 원정에서의 승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률에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7전 4승 3패입니다. 중앙대학교는 한 단계 앞선 4위, 6전 5승 1패의 성적. 여기서 이제 승을 하나 추가하게 된다면 바로 위에 있는 이 단국대와 고려대학교 공동 2위를 겨룰 수 있게 되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유일하게 1패가 있는 중앙대학교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6전 5승 1패에서 이 1패, 연세대학교 원정에서 10점차 82대 72로 패배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양홍석 선수를 당연히 여러분도 눈여겨보실 거라 생각됩니다. 양홍석 선수가 이제 고교 탑 랭커로서 중앙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박진철 선수와 함께 굉장히 각광을 받는 선수였는데 이 두 선수가 모두 중앙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모두의 기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가장 왼쪽에 파란 옷 상의를 입고 있는 선수가 바로 양홍석 선수. 오늘은 또 붉은색 농구화를 신었군요. 중앙대학교 선수들 일단은 기록상으로서도 눈에 띄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역시 최다 득점자 바로 이 선수입니다. 양홍석 선수가 이제 106득점으로 혼자 올려내면서 팀내 최다 득점자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외곽에서는 이제 주장 김국찬 선수가 석점으로 40.48%의 성공률을 보이면서 17개를 적중시킨 석점 성공률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선발 출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드 이우정 선수 어시스트가 27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면면이 짜임새가 있고 시즌을 더해갈수록 일단 이 신입생들의 힘이 더욱더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홍석 선수의 활약이 더욱더 빛을 발하면서 현재 팀 내에서 유일하게 세 자릿수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3, 4년 뒤면은 지난해 이제 드래프트처럼 빅맨 3명이 이제 큰 드래프트 시장이었는데요. 이 양홍석 선수를 데려가기 위한 사투가 아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중앙고등학교 에이스 출신, 지난해 전국 3관왕을 거뒀던 부산중앙고 출신 양홍석 선수의 모습이 있었고요. 경희대학교도 역시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아한 것이 선발 명단이 이제 전달이 됐는데요. 경희대학교 박찬호 선수가 오늘 선발 출장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몸을 풀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이 정확히 되지는 않습니다만 몸도 풀고 있지 않네요. 자, 일단은 유니폼은 착용을 하고 벤치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박찬호 선수가 빠진 선발 명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국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장 이민영, 그리고 장신 포워드 이건희, 정지우, 박세원, 김준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희대학교의 선발 명단입니다. 자, 그에 맞서는 중앙대학교 양형석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전에 역시 양홍석 선수가 있군요. 네, 박찬호 선수는 오늘 선발 명단에서 빠져 있어요. 그리고 가드 이우정을 필두로요. 주장 김국찬, 장규호 선수가 일단은 오늘 주장으로 출발을 하는군요. 양홍석, 김우재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합니다. 박찬호가 지금 없기 때문에요. 아마 스타팅이 아니더라도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전략을 좀 짜보자 하는 것 같은데 발빠른 장신 포워드죠. 이건희를 활용하고 있는 그 경희대를 상대로 역시 흔들어낼 것이 분명한 이 중앙대학교입니다. 김국찬 선수 올 시즌 활약이 대단하죠. 지난해부터 3학년입니다만 가드와 포워드를 겸하면서 계속해서 선발 출장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즌 완벽하게 이제 3번 역할로 자리를 잡았죠. 김국찬 선수의 이 외곽과 드라이브인 돌파에 의한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본인도 이제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빅맨이 아니라 좀 비교적 신장이 작은 선수들, 포워드 가드진들의 지금 1픽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선수들이 각 학교에 배치가 돼 있죠. 중앙대학교는 역시 이제 김국찬 선수가 가장 또 눈에 띄는 선수 중 한 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중계석 바로 왼편인데요. 플래카드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정확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군요. 네. 경희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의 플래카드가 저희 화면에 비치고 있습니다.
아마 플랜카드보다 자기 얼굴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하신 것 같아요. 네.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표와 함께 경희대학교 학생들도 또 많이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제가 조선대학교 원정 경기를 방문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관중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벌써 두 개 정도의 재밌는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중앙대학교와의 경기 그리고 다음 연세대학교가 경희대학교 홈 경기 방문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도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양홍석 선수가 눈에 띄네요. 이건희 선수와 양홍석 선수가 중앙선에 자리를 잡습니다. 주부심 오늘은 홍기환 주심과 고정욱 조철휘 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양홍석이 이겨내네요. 김국찬이 볼을 잡습니다. 자 지금 이 템포가 굉장히 빠른 팀이기 때문에요. 중앙대가요. 경희대학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텐데 일단 정지우를 선발 투입시켰고 이민영도 있습니다만 지금 페인트존 근처에서 이 장신 선수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우재의 선취점이 나왔습니다. 김우재와 양홍석의 스피드가 신장이 두 선수가 거의 2m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신기하군요. 김우재 선수가 198cm에 96kg, 양홍석 선수가 198cm에 91kg 여기서 휘슬이 울립니다. 라인 아웃 됐고 베이스에서 플레이어 가겠습니다. 자 이건희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어요. 지금 박찬호가 벤치에 있기 때문에요. 전문 장신 선수는 이건희 선수와 11번 이제 박세원 선수죠. 이 두 선수가 장신 역할을 또 잘 해줘야겠어요. 김우재와 양홍석은 외곽에서도 던질 수 있거든요. 김국찬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살짝 볼을 더듬었고 오늘 이민영의 마킹맨이 저도 정확히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데 일단 장규호 선수와 많이 맞붙어 있어요. 여기서 가로채기 속공 이민영입니다. 올라갈 때 파울이군요. 매치업 상대 장규호의 파울. 초반부터 불이 붙는군요. 장규호의 첫 번째 개인 파울 그리고 팀 파울도 오늘 첫 번째로 불이 켜집니다. 슈팅 동작에 의한 파울로 자유투가 주장 이민영에게 주어집니다. 이민영 선수 슈팅 감각 조율만 된다면 무서운 득점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아 이게 다 쉽게 들어가지 않네요. 역시 이건희와 박세원이 김우재 양홍석과 함께 선상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도 치열할 텐데요. 이민영 네, 두 번째 샷 가볍게 성공시키는군요. 한 점 차. 자 양홍석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선수예요. 하지만 스타일이 일단 학기를 2-3개월 이상 이제 선배들과 합을 맞추면서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자 여기서 측면으로 한 번 더 내줄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욕심을 부렸고 티빈이 들어가지 않네요. 김우재 전방으로 이우정 양홍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돌파 이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자유투 두 개. 지금은 박세원의 파울이에요. 자 양팀 11번 양홍석과 박세원의 매치업 그리고 이민영과 장규호가 매치업이 돼 있고 김우재를 막아서고 있는 이건입니다만 양홍석의 움직임이 오늘도 굉장히 좋습니다. 스코어 넉 점 차. 자 이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국찬이 잡아냈고요. 외곽 직접 던지는데 돌아 나옵니다. 박세원의 리바운드. 이우정의 오늘 첫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세원 이건희 점을 한번 찍었고 다시 외곽 돌아 들어갈 때 파울. 이우정이 파울로 끊어냅니다. 이우정의 푸싱 파울. 자 오늘 발빠른 정지우와 김준환이 선발 출장에 있는데요. 지금 빅맨 박찬호가 없기 때문에 3가드로 돌리는 전형과 유사하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현국 감독이 또 뭔가 지시를 좀 하는데 확실히 박세원과 이건희의 짐이 많아요. 지금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만 외곽에서 이걸 블락해내는군요. 공이 넘어옵니다. 이번 시즌 팀 내 가장 많은 어시스트 이우정 대각 돌파 내주고 돌아나온 김우재 여기서 자리를 잡기 전에 파울이군요. 이건희의 파울.
이건희의 홀딩. 양팀 모두 팀 파울이 두 개씩이 됩니다. 이건희가 시즌 초반에 선발 출전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지난 조선대학교 원정 그리고 홈경기에서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건희 선수입니다. 장규 고립될 뻔했는데요. 양홍서 자 사인을 봤어요. 이우정의 사인을 봤어요. 이런 어이없는 패스가 나오네요. 자 지금 이우재나 김국찬을 본 것 같은데 합이 좀 맞지 않았어요. 김국찬이 다가가서 또 뭔가 얘기를 하네요. 예, 양홍석 선수도 사과를 합니다. 선수의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이민영 건네주고 자 오늘 김준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여기서 다시 한번 가로채게 김국찬 넘어갑니다. 숫자 싸움 유리하고 양홍석이 그대로 득점까지 6점 차. 자 1번 역할을 정지우와 김준환이 하겠죠. 이민영이 아마 3번 정도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박세원 다시 이민영 외곽 석점 아 2포인트군요. 들어가지 않았고 김우재와 양홍석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희를 앞두고 김국찬에게 공격권 이어가는 중앙대. 김국찬은 파울이라는 건데요. 자 3학년 시즌보다 이번 4학년 시즌에서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국찬. 여기서 걷어내는 김준환. 오늘 김준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팀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환 선수가 이제 신입생입니다. 송도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동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수비에서 많은 기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국찬 위기가 있었고 여기서 픽플레이 그리고 김우재 돌면서 터닝 슈팅. 양홍석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합니다. 아, 이 높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박찬호 선수가 선발 출장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좀 크게 점수차로 보이고 있습니다. 8점 차. 정지우 다시 건네주고 파울이군요. 들어가지 않았고 이민영이 자유 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이우정의 두 번째 게임 파울. 그리고 작전 타임 김현국 감독. 자 김현국 감독도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작전 타임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감독인데요. 오늘도 빠른 타이밍 1쿼터 6분 12초가 남은 상황에서 팀의 첫 번째 작전 타임을 활용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양홍석을 이겨내는데 많은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적절히 나오고 있지 않고요. 스코어 8점 차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화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큰 선수죠. 이 박찬호 선수가 오늘 선발 출장하지 않았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대 양영석 감독도 충분히 파고들 텐데 자 일단 경기 전에 몸을 푸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힘들었거든요. 과연 우승현 이창수 코치와 김현국 감독의 뒤집을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될까요? 아 오늘 홈경기가 기대가 그만큼 컸던지 저희 중계석 양쪽으로도 관중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정말 발 디딜 틈 없는 꽉 들어찬 관중석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 중계석과 함께 관중석 전경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있는 곳 빼고는 지금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자 선발 출장 명단과 동일한 양팀의 선수들이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민영의 자유투 들어가네요. 오늘 현재까지 3개 던져서 2개 성공하고 있는 이민영의 자유투 75%의 성공률. 75%가 되지 않는 성공률이었군요. 50%로 성공률이 기록이 됩니다. 장교가 건네주고 김우재가 충돌이 좀 있었는데요. 그대로 가로채기로 기록이 됩니다. 빠른 속도로 넘어오면서 역시 오늘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경희대. 이건희도 던질 능력이 있는데요. 더 잘 던질 수 있는 선수들에게 내줄 것 같습니다. 지금 찍어놓은 선수가 없군요. 스크린 없이 다시 이건희 미들에서 뱅크가 들어가네요. 이건희의 득점. 홈관중에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스코어 5점 차.
이우정이 아무래도 볼을 많이 쥐고 있어야 활로가 더 보일 텐데요. 장규호 돌파. 이우정이 받지 못했는데 공이 그대로 흐릅니다. 빠른 속도로 정지우가 넘어가면서 양홍석 한 명을 이겨내지 못하네요. 하지만 파울. 자, 이 블락샷은 파울로 기록이 됩니다. 양홍석의 첫 번째 개인 파울,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팀 파울에 묶이게 되는군요. 팀 파울 4개 중앙대. 그리고 박세원이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양홍석의 파울에 의한 자유투. 원샷이 들어갑니다. 김현국 감독의 작전 타임으로 흐름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들어가네요.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석점차 9대6. 장규호, 이민영과의 계속해서 매치업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국찬이나 이우정의 움직임이 중요할 텐데요. 김준환의 파울. 경희대학교 팀 파울 3개째. 자, 김준환 선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신입생입니다. 마찬가지 중앙대학교도 양홍석이라는 신입생이 또 버티고 있고요. 이우정 석점. 길었군요. 리바운드 어느 쪽인가요? 이민영 전방으로 김준환의 단독 찬스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점점 더 빨라지는 양 팀의 템포. 김국찬 각을 만들면서 직접 득점까지. 역시 이 선수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박세원, 이건희 빅맨들까지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부지런한 경희대학교. 김준환 빈 공간 잘 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김우재가 전방을 봅니다. 이우정 양홍석. 자, 템포 다시 한번 잡아가는군요. 샷클락 10초. 이우정 빠른 방향 전환. 여기서 픽이 나오는군요. 김국찬의 석점 돌아나옵니다. 아직 소유권 정해지지 않았어요. 공이 넘어가네요. 경희대학교의 수비가 성공합니다. 11대8.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데요. 자, 권성진 선수가 선발 출장을 준비, 아니, 교체 출장을 준비하는군요. 자, 계속해서 속도를 올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김준환. 샷클락 2초. 박세원 들어가지 않았고, 이우정 넘어옵니다. 측면에 양홍석 받아들고 그대로 올라갑니다만 클러치 동작, 그리고 득점까지. 이목을 끌었던 만큼 그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홍석입니다. 5점 차. 정지우. 자, 일단 지난 시즌 송교창이라는 고교 이제 졸업자가 프로에 바로 진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양홍석 선수도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일찌감치 대학에 대한 진학에 의사를 표현했고, 그 목적지가 중앙대였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팀이 되어 있는 중앙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 박세원과 김준환을 빼고 백넘버 1번 권성진과 이창희를 투입합니다. 자, 이창희 선수 이제 2학년 휘문고등학교 출신, 신장 188cm의 포워드고요. 이민영 샷클락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부족한 시간에서 날카로운 석점 뽑아내는 이민영. 스코어 2점 차까지 좁혀집니다. 13대11. 김국찬 양홍석. 자, 직접 흔들면서 들어갈 때 유니폼을 잡았어요. 이창희 선수의 파울. 자, 양팀 모두 팀 파울에 묶이게 되는군요. 이창희가 잠시 김영국 감독에게 뭔가 지시를 받았어요.
베이스라인 플레이. 장규호, 이우정, 방향 돌려냈고 여기서 다시 파울. 정지우입니다. 결국 팀 파울 다섯 개가 채워진 경희대학교. 그리고 이우정이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들어가네요. 자, 이우정의 이번 시즌 자유투 성공률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시즌 70.59%의 자유투 성공률. 17개 중에 12개를 만들어낸 이우정입니다. 들어가네요. 이번에는 일단 100% 유지하고 있는 프리드로 성공률. 넉 점차 이민영. 미스매치였습니다만 이 거리가 외곽에서 던질 수 있는 선수였는데 일단 들어가지 않았고 김국찬의 리바운드. 시즌 초반 이 대단한 신입생들의 영입만으로도 중앙대학교가 3강 체제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1위 연세대, 2위 고려대와 단국대가 공동으로 달리고 있고 현재 4위에 포진되어 있는 중앙대학교입니다. 김우재 뱅크가 들어가네요. 자, 장신의 선수들이 미드에서 저렇게 넣어주면 유리한데 이민혁이 미끄러졌어요. 일단 공격권은 유지합니다. 자, 이민영 선수가 빠른 돌파를 할 때 살짝 미끄러졌어요. 이민영, 권성진, 이창이 건너서 다시 이민영에게 측면 빠르게 이동. 여기서 롤사인이 있었군요. 자, 직접 페이드어웨이 득점 권성진. 높은 타점에서 장신의 선수를 이겨내는 득점 권성진입니다. 넉 점차. 오늘 장규호의 리딩 시간보다는 이우정이 잡고 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많았습니다. 다시 장규호 템포 한번 잡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턴오버 가로채기 내주면서 이민영. 아, 여기서 그렇죠, 파울이에요. 김우재의 파울로 중앙대학교도 팀 파울 5개가 채워집니다. 김우재의 첫 번째 파울. 그리고 양팀 모두 팀 파울 5개. 자, 이민영 오늘 현재까지 50%의 프리드로 성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들어가네요. 자, 이창희와 지금 이건희가 잠시 벤치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을지요. 지금 박세원의 자리에 투입되어 있는 이창희거든요. 자, 아마 박수를 치는 쪽은 경희대학교 응원단인 것 같고 박수를 칠 수 없는 쪽이 중앙대학교 응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시간 58초에서 중앙대학교의 공격. 직접 돌파 대각에서 측면으로 이우정 다시 한번 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만. 자, 휘슬이 울렸고요. 아, 지금 이민영의 파울이군요. 아, 정정을 합니다. 이민영의 파울이 아니라 정지우의 파울입니다. 주부심이 정정을 하네요. 정지우의 두 번째 파울. 그리고 이우정의 자유투. 이번 시즌 75%의 성공률. 돌아나오네요. 자, 이우정 선수는 이제 전주남중 전주고등학교 출신, 현재 4학년, 신장 185cm의 가드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돌아나왔고 양웅석이 쓰러집니다. 다시 한번 파울. 푸싱인데요. 이창희의 푸싱 파울. 그리고 선수 교체입니다. 정지우가 빠지고 김준환이 다시 들어오죠. 수비 능력이 좋은 김준환. 오늘 대인 방어에서 계속해서 좋은 기록 쌓아가고 있는 김준환입니다만 현재 양홍석에게 자유투가 주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네요. 석점차. 돌아나옵니다만 김우재의 리바운드. 그리고 골 밑에서 포스트업이 들어가지 않았고 이민영
장규호의 압박 수비를 일단 기다리면서 풀어냅니다. 권성진. 그렇죠. 지금 사인이 좀 안 맞았어요. 움직여야죠. 이건희. 여기서 김준환과의 방향 선택. 어느 쪽인가요? 샷클락 3초. 던져야 됩니다. 이민영. 그대로 어려운 각도였어요. 양홍석의 리바운드. 시간 16초. 여유 있습니다. 천천히 넘어오는 중앙대. 이우정. 다시 김국찬에게. 초반 팽팽한 전개. 이런 실책은 좋지 않아요. 다시 한번 빠른 속공. 좋은 패스에 마무리가 안 됩니다. 이우정 넘어옵니다. 시간 1초. 양홍석. 들어가지 않네요. 1쿼터 종료. 18대 15 석점 차로 마무리를 지은 김현국 감독의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중앙대학교 역시 그 위력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평소와는 지금 다른 전형으로 펼쳐지고 있는 경희대학교의 전형인데요. 평소보다 빠른 선수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본래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박찬호 선수가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스코어 15대 18 석점 차. 홈팀 경희대가 일단 분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군요. 자, 아직까지 벤치에 재미난 선수들이 많이 있는 양팀입니다. 저도 빨리 기록지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중앙대학교 역시나 제가 이번에 실제로 현장에서 중계를 전해드리는 것은 중앙대학교 처음입니다만 양홍석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오늘의 경기력입니다. 자, 양팀 벤치 조금씩 더 달궈지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관중석은 이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자, 기록지가 이제 전달이 됐는데요. 1쿼터만의 기록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희대학교가 필드골 성공률이 29%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중앙대학교가 44%, 석점에서는 메이드가 되지 않았던 중앙대학교고요. 경희대학교는 이민영 선수가 석점 한 개를 꽂아넣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턴오버 개수도 저희가 살펴봐야겠는데 오히려 턴오버 개수는 중앙대학교가 훨씬 많았어요. 자, 이런 부분만 없었다면 점수가 더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경희대학교는 턴오버 하나만을 내줬고 속공에서 기회가 또 많았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개수 3개와 16개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져 있습니다. 자, 특히나 공격 리바운드가 경희대학교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자, 저 선수 김민수 선수 아닌가요? 네, 잠깐 화면에 잡혔었는데 경희대학교 모교를 응원하기 위해서 아마 경기장을 방문한 것 같군요. 네, 김민수 선수가 맞군요. 경희대학교 출신 프로 선수들 이제 후배들의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서 경기장에 찾아와 있습니다. 자, 석점차 이제 2쿼터 들어갑니다. 자, 이 선수가 드디어 나와 있네요. 자, 신입생입니다. 박진철 선수, 양홍석 선수와 함께 이번 시즌 각광을 받았던 그 장신의 신입생이 선을 보이고 있군요. 박진철 선수는 이제 재물포고등학교 출신이죠. 신장 2m에 윙스팬이 작으면 12m 5cm나 되는 센터입니다.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강병현 선수도 출장을 해 있는데요. 여기서 휘슬 파울이군요. 정재우. 오늘 김준환과 함께 수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정지우 선수 개인 파울 3개째입니다. 여전히 석점차. 김세창 선수도 선발 출장에 있군요. 아, 교체 출장에 있군요. 강병현. 자, 여기서 어려운 각도. 일단 들어가지 않았고 조금 전 수술한 선수는 이제 문상옥 선수입니다. 다양한 교체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양영석 감독. 아, 높이가 높아요. 네. 자, 외곽에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교체 출장한 이진석이 전방으로 뽑아냈습니다. 자, 지금 선발 출장한 선수들과 명단이 전혀 달라진 중앙대학교인데요. 이번 석점이 꽂히네요. 교체 출장한 문상옥의 득점. 문상옥의 석점이 나왔습니다. 자, 문상옥 선수는 이제 화양고등학교 출신의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신장 190에 포워드고요. 김준환이 건네준 공 살짝 더듬으면서 이건희가 고립됐어요. 공 넘어옵니다. 전방으로 빠른 속도 잡아냈고 정지 동작 이후에 득점까지. 강병현의 득점. 이모중 부산 동화고등학교 출신의 강병현의 득점. 이 선수도 신장 188 장신의 가드입니다. 김국찬 선수와 비슷한 스타일일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측면 정지우가 건네주고 김준환. 자, 높이를 이겨낼 수 있는 기동력 활용을 해봅니다만 점이 찍히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빠른 속공 돌아 나왔고 박세원. 스코어가 23대 15까지 8점 차 벌어져 있습니다. 정지우가 건네주고 이 거리도 던질 수 있는 선수인데요. 들어가지 않네요. 살려내면서 김세창 다시 건너옵니다. 경복고등학교 출신 팀의 에이스였던 김세창 선수 올해 이제 2학년이죠. 자, 공이 넘어가는군요. 다시 선수 교체. 자, 김준환이 빠지고 권성진이 다시 들어왔고요. 이건희도 빠지고 이용기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신입생 이용기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민영과 정지우, 권성진을 제외하고 박세원 그리고 신입생 이용기를 투입한 김현국 감독, 휘문고 출신의 신입생 이용기의 모습을 또 구경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지우, 자, 뱅크가 아닌 미드에서 다시 탑 정지우 던집니다. 미드에서 점퍼가 돌아 나왔고 다시 볼 챙겨냅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가 없었던 경희대학교인데 이걸 챙겨냈고요. 권성진 각도가 좋지 않았군요. 전방 강병현 빠른 속도로, 이 장신의 선수들이 속도조차 빠릅니다. 이용기의 파울 그리고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아직 6분 48초가 남아있습니다만 스코어가 더 벌어졌어요. 8점 차. 그리고 강병현에게 자유투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강병현 선수 동아고 출신의 3학년의 선수 가볍게 성공시킵니다. 강병현의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가는군요. 10점 차까지 스코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탑에서 이민영이 측면 깊은 각도 미드에서 이용기에 여기 서희 원투를 블락으로 막아내는 백넘버 21번 문상옥. 자, 문상옥 선수 일단은 190cm 포워드입니다. 확실히 기동력만큼에 대해 칭찬을 해야겠고요. 석점도 현재 하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본인의 기록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볼을 권성진, 정지우가 살려냈고 이민영이 석점! 방해 없이 석점 득점 올려내는 이민영. 역시 이럴 때 주장이 한 몫을 해주는군요. 이민영의 오늘 두 번째 석점포. 다시 뱅크. 자, 이진석을 한번 찍고 가도 되는데 직접 어려운 각도입니다. 아, 여기서 박진철이 볼을 놓쳤네요. 볼 건너왔습니다. 이민혁의 패스. 정지우, 이용기 페인트 동작 그리고 직접 돌파. 여기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파울 얻어내는 이민혁의 움직임. 지금은 이진석 선수의 파울로 기록이 되는 것 같군요. 자, 선수 교체입니다. 정지우 선수가 빠지고 백넘버 4번 최재화 선수가 들어오는군요. 최재화 선수도 지난 경기 교체 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만 오늘 2쿼터 5분 43초를 남기고 빠른 시간 출장을 기록합니다. 25대19. 이민영의 자유투. 자, 1쿼터 이민영 프리드로 6개 중에 4개를 성공시켰는데 또다시 프리드로 득점을 추가합니다. 주장 이민영의 연속 득점. 자, 최재화 선수도 이제 화영고등학교 출신의 2학년의 선수입니다. 이진석의 패스 큰 키를 이용해서 잡아냈고 다시 인앤아웃. 강병현 돌면서 백보드 맞추는 득점. 자, 이제 절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권성진 빠른 타이밍 뱅크샷!
5점 차입니다. 문상욱. 아, 여기서 볼 놓쳤어요. 다시 한번 턴오버. 턴오버 개수가 너무 많아요, 중앙대학교. 볼이 박진철의 손에 맞고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공격 이어가는 경희대. 5점 차까지 다시 좁혀졌습니다. 이용기. 최재화. 아, 여기서 방향전환 차단하는 문상욱입니다. 오늘 움직임이 좋은 문상욱 선수. 이민영 선수가 시간을 잠깐 확인을 했는데요. 역시 작전이라는 게 시간과 투입된 선수에 따라서 다 바뀔 수밖에 없는 현재 경희대학교입니다만, 박찬호가 없기 때문에 이 높이를 이겨내기가 참 힘들어요. 블락에 성공하는 문상욱이었고 공 순식간에 넘어왔습니다. 다시 턴오버. 이용기. 숫자싸움 4대2 직접 올라갑니다. 신입생 이용기의 득점. 경기장이 함성으로 가득 찹니다. 27대24 석점차. 볼 투입. 아, 다시 턴오버예요. 지금 턴오버가 벌써 3개째입니다 연속해서 공격 기회를 3번이나 낭비하는 중앙대학교. 공격 이어가는 경희대.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박세원입니다. 남은 시간 4분 2초. 그리고 석점차. 흐름을 많이 가져온 경희대학교. 이민영. 탑을 찍고 다시 측면. 최재환은, 자, 돌파보다는, 그렇죠. 여기서 또 메이드가 되네요. 2포인트 득점. 권성진. 아, 오늘 이 빠른 선수들의 활용으로 김영국 감독이 재미를 많이 보네요. 그리고 여기서 권성진의 파울. 권성진의 첫 번째 게임 파울입니다. 김세창. 자, 픽사인. 그리고 석점 많이 짧았어요. 선수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네요. 자, 지금 턴오버 3개를 연속을 내주고 이번 석점은 리메도 닿지 못했어요. 주장 김국찬이 선수들에게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벤치의 임성인 감독과 김국찬 선수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여기서 다시 득점. 결국 역전 만들어내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박세원의 2포인트 득점으로 28대27. 양형석 감독은 지금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서 있습니다. 김세창 다시 건네주고 이진석. 아, 여기서 문상욱이 살짝 더듬었습니다. 샷클락 5초. 굉장히 먼 거리. 자, 여기서 볼 다툼. 자, 어느 쪽인가요? 지금 박세원의 파울이군요. 박세원의 파울로 팀 파울에 묶이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우승현 코치가 뭔가를 급하게 지시했고 이건희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박진철의 자유투. 자, 이 장신의 선수들이 자유투에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저희의 예상인데요. 박진철 이번 시즌 성공률 57.14%. 절반의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28대28 동점. 팽팽한 상황에서 이용기와 이민영을 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희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정지우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혈 작업이 좀 필요할 정도로 출혈이 있어요. 아, 박세원 선수가 출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급하게 또 선수를 교체합니다. 이창희 선수가 또 들어오는군요. 최재화, 정지우, 이창희, 그리고 이건희 선수. 아, 박세원 선수가 코에 출혈이 있군요.
네, 출혈이 있어요. 코피가 났네요. 벤치로 불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급하게 이창희가 또 교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경기장인 김준환, 정지우, 최재화, 권성진, 그리고 이건희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희. 아, 여기서 골 놓쳤네요. 다행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권성진. 남은 시간 2분 34초에서 동점을 뒤집는 권성진의 석점. 자, 여기서 휘슬. 아, 여기서 이건희의 파울이 또 추가되면서 팀 파울 5개가 됐습니다. 김현국 감독이 강하게 항의를 하는데요. 이건희의 파울로 팀 파울 5개가 채워졌고 박진철에게 자유투가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 경기 50%의 성공률 박진철. 짧았네요. 자,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 홈관중들의 일방적인 함성에 주눅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들어가네요. 계속해서 50%의 프리드로 성공률 박진철. 최재화. 자, 김세창을 달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아, 여기서 라인이 좀 맞지 않았어요. 공 넘어올 때 다시 한번 이건희의 파울. 아, 이건희가 파울이 3개까지 쌓이게 됩니다. 이건희가 강하게 어필을 하는데. 자, 선수 교체. 이민영이 결국 다시 들어오는군요. 최재화를 빼고 이민영을 투입합니다. 이건희 선수 표정이 많이 좋지 않네요. 강병현이 준비를 하는군요. 강병현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점차 리드 31대 29. 자, 강병현의 두 번째 샷 들어가네요. 자, 한 점차 31대 30. 자, 정지우의 스위칭 사인. 돌아나온 이창희 다시 꺼내줄 때 털어봅니다. 2대2에서 강병현 득점까지. 곧바로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경희대학교 김현국 감독입니다. 마지막 저 빠른 속공에서 또 메이드를 해낸 강병현이고요. 1분 56초가 남은 상황. 다시 한 점 리드를 안고 있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자, 기록지로만 봤을 때 전반만큼의 또 활약을 해줬던 다섯 명의 교체 선수들인데요. 1, 2쿼터 거의 A팀, B팀으로 보일 정도로 선수 명단은 달라졌습니다만 실력에서 큰 차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32대 31. 하지만 석점 차가 지금 사라진 상황. 한 점 차이기 때문에요. 양영석 감독과 임성인 코치 코멘트가 많아졌습니다. 경기장에 강병현, 이진석, 김세창, 문상옥 그리고 박진철 선수까지 2쿼터 시작할 때 들어왔던 선수들이 여전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박찬호 선수는 오늘 출장이 좀 힘든 것 같죠? 네, 표정은 일단 괜찮은데 활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하프타임 때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표정은 좋은데 어떤 이유인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군요. 자, 김현국 감독입니다. 자, 오늘만큼 팽팽한 경기가 되면 벤치의 김현국 감독 이 동작이 굉장히 커지고 재미난 제스처도 많이 하시는데요. 아직까진 잠잠합니다. 한 점차 팀파울 5개가 채워진 경희대학교의 공격으로 남은 1분 55초 출발합니다. 이민영. 자, 여기서 휘슬. 아, 문상욱의 파울. 문상욱의 오늘 첫 번째 파울이군요. 자, 그리고 박세원이 자, 지열 작업을 마치고 교체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희 자리에 박세원이 들어옵니다. 사인이 좀 바뀌었죠. 경희대학교 다시 빅맨이 두 명이 됐습니다. 픽사인 이민영에게 볼이 갔고, 자 이건희 쪽인가요? 공간 나오지 않네요. 정지우 선수들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권성진의 볼 투입. 이건희 올라가지를 못하네요. 자 하지만 여기서 휘슬. 공이 넘어왔습니다. 자 박진철의 높이 그리고 이진성 선수까지. 이진석 선수군요. 이진석, 박진철의 높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측면 강병현. 자 스크린 반대 방향. 다시 탑에서 박진철. 아 이걸 못 넣네요. 샷클락 9초에서 이건희 손에 맞고 아웃. 자 강병현 다시 뱅크에서 오펜스 파울. 공이 경희대학교에 다시 넘어갑니다. 박진철의 첫 번째 파울. 선수 교체인가요? 이용기가 다시 들어오는군요. 한 점차 31대 32. 남시간 1분 11초. 정지우. 자 이용기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희를 다시 불러들였기 때문에 이용기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겠어요. 역시 이용기가 자 찍어놓고 다시 탑 근처. 이민영 뱅크 직접 돌파 내주고 이용기 타이밍을 놓쳤어요. 정지우 3초에서 박세원이 던집니다. 들어가네요. 어려운 각도 다시 득점 만들어내는 박세원. 32대 33 남은 시간 38초. 자 동점 또는 한 점 차로 3쿼터에 들어가게 되면 올 결론이 이제 3, 4쿼터까지 많이 늦춰질 수도 있어. 공을 놓칩니다. 박진철과 이진석이 엉켰고 이민영의 석점 들어가요. 이민영의 득점. 이 석점이 흐름을 가져온 채로 2쿼터를 종료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 일단 점샷 두 점차 남은 시간 3초 2초 던지겠죠. 이민영 들어가지 않으면서 전반전 종료 36대 34. 두 점차 경희대학교가 리드를 안고 있습니다. 홈에서 좋은 모습이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기다리는데 할거 없어서. 한재 씨가 엉생 갔어. 병신이 만나서 밥 먹자면서 지 혼자. 아, 아까부터 물이 없자고 이러는데. 아, 여기 안, 여기 꼭사니까 여기 앉아도 되냐? 그래, 자기. 지금 나 지금 당신이 물 붓는 사람. 그럼 허무하게 하는 줄 알고 사람들 일어나고 가면 와, 이거 이거 한
끝나고 전화해. 3점 버리는 거 아닌가? 네, 현장에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수원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아, 일단은 뭐랄까요, 경희대학교 오늘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좋은 모습입니다. 일단 박찬호 선수가 어제나 상명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에서 무리를 많이 했다고 하는군요. 오늘 경기에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국 감독이 가져온 카드 일단 잘 먹히고 있습니다. 이건희 선수가 파울이 지금 3개까지 쌓인 것 외에는 굉장히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재 전형인데요. 1쿼터 때보다 지금 필드골 성공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38%까지 상승시킨 경희대학교고요. 중앙대학교는 44% 필드골 동일하게 성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개수가 여전히 차이가 많습니다. 경희대학교 8개, 중앙대학교 23개까지 15개가 벌어져 있고요. 턴오버가 5개와 13개, 역시 중앙대학교가 턴오버가 많았습니다. 턴오버가 1개였던 경희대학교는 4개 증가했고 2쿼터에만 지금 턴오버를 7개나 내준 중앙대학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많이 쓸 텐데요. 지금 박찬호 선수가 없는 경희대학교 계속해서 이렇게 빠른 템포로 중앙대학교를 흔들어 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차이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중앙대학교는 여전히 신장이 높습니다. 박진철과 양홍석이 같이 기용될 수도 있고요. 김우재도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중계석옆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관중분들이 많이 몰랐는데요. 오늘 이제 경희대학교 출신 프로 선수들이 경기장을 또 많이 방문했더군요. 김민수 선수와 함께 김종규 선수. 이제 시즌 말미기 때문에 아마 경기장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후배들의 경기를 관전하기 위한 선배들의 방문이 얼마나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저희가 앞서서 많이 또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종현 선수가 경기장 방문이 또 잦았던 선수고요. 건국대는 장문호 선수와 김진유 선수가 또 경기장까지 직접 찾아와서 관전을 했던 기억이 있군요. 아, 여기 화면에 지금 또 한기범 씨가 와 계시네요. 네. 한기범 씨, 일단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진 않고 경기장 바깥에서 관전을 계속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네, 1쿼터부터. 건강에 약간 이상이 있으셨던 소식이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건강을 많이 되찾으신 것 같고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네. 농구 1세대 한기범 씨까지 경기장을 방문해서 현재 관전 중이고요. 글쎄요. 오히려 더 사람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관중분들 사이에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화면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잡아주실 텐데요. 저희 중계석 옆에는 또 경희대학교 농구부를 응원하기 위해서 플래카드까지 직접 제작하신 분들이 와 계십니다. 중앙대학교가 그런 기세에 좀 눌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실의 선수들이 맥을 못 추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박진철 선수 지금 계속해서 자유투 연습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홍석 선수도 충분히 몸을 풀고 있죠. 2쿼터에는 지금 통째로 쉬었기 때문에요. 자, 3쿼터부터도 계속해서 주부심, 이제 홍기환 주심과 고종욱, 조철희 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까지 2분 25초가 남았고 관중들 가득 들어찬 상황에서 3쿼터부터 이제 진정한 흐름 싸움이 되겠습니다. 스코어는 2점 차입니다만 선수들 0대0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감이 어느 쪽에 더 있을지도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자, 중앙대학교 벤츠의 모습. 일단 박찬호 선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이 되는 듯한 이 중앙대학교의 벤츠인데요. 그렇다면 높이를 계속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같은 스피드로 맞받아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영석 감독이 충분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영석 감독의 모습이 마침 나오는데요. 전반전 종료 후에도 선수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이 집중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주문하더군요. 지금 현재 1, 2쿼터 각기 다른 5명의 선수로 팀을 꾸렸던 양영석 감독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박찬호 선수 오늘 출장이 좀 힘들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또 벤치에서 열심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김현국 감독 일단 지금까지 이 카드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3쿼터에도 지속적으로 이 스피드를 통한 흔듦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상 이 옆에서 보좌하는 우승현 코치와 이창수 코치의 역할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저희 이제 중계석 왼쪽에 플래카드까지 들고 와서 경희대학교 농구부를 응원하시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요.
기회가 된다면 아까 한기범 씨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김민수 선수와 김종규 선수 그리고 경희대학교 출신의 프로 진출자들의 모습도 저희가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중석의 전경인데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저 측면 쪽은 잘 보이지 않고요. 자, 선수들 네, 좀 가려져 있는데 김민수 선수와 함께 네, 경희대학교 농구단 선수들 출신 선수들이 후배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아와 있습니다. 자, 이 기세 이끌어가기 위해서 경희대학교 주장 이민영 선수로부터 공이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두 점차 하지만 0대0이라는 마음가짐 남은 20분 동안 저희가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중앙대학교는 다시 선발 출장했던 선수들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선발 출장했던 김우재 선수, 양홍석, 김국찬, 이우정 그리고 장규호 선수까지 선발 출장을 해 있습니다. 빠르게 흔드는 건 역시 동일하군요. 박세원의 백크! 빨려 들어갑니다. 초반부터 기분 좋은 출발 이우정. 여기서 이 픽이 김우재가 공을 놓치면서 공이 넘어가네요. 아쉬운 표정의 김우재. 픽사일이 나오고 돌아 들어갈 때 적절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다시 탑 근처 김준환. 장규호가 1쿼터부터 지금 압박 수비를 이겨내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스크린이 너무 좋았네요. 정지우의 득점. 본 관중들의 함성이 경기장의 지붕을 들썩거리게 합니다. 김우재의 스크린, 김국찬. 하지만 이건희의 수비가 좋았고 지금 미스매치가 나왔을 때도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김우재 다시 한번 타이밍 뺏으면서 올라갑니다. 만회하는 점수 넉 점차. 아, 이민영 선수가 지금 입쪽에 살짝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스위칭이 겹겹이 이루어지고 비구가 생겼군요. 정지우의 연속 득점. 아, 지금 이민영 선수 입에 출혈이 있어요. 이민영 선수 입에 출혈이 있습니다. 자, 지금 벤치에서도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렇게 출혈이 있을 때 선수들이 집중력이 순간 흐트러질 수 있어요. 빨리 좀 파악해주면 좋겠는데요. 주장 이민혁이 지금 출혈이 있었고 직접 돌파할 때 이우정의 파울입니다. 네, 지금 피가 나요. 이우정 선수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이민혁 선수. 자, 본인은 경기를 이제 지속해서 집중력을 올리고 싶다는 건데 주장 이민영은 흐름을 끊을까봐 지금 부상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민영의 자유투 들어갑니다. 자, 3쿼터 흐름을 가져온 상황 주장 이민영의 자유투 현재까지 9개 중에 7개를 성공시킨 이민영. 자, 피를 흘리면서도 아, 그렇죠. 지금 지혈 작업을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부심이 지금 지혈을 하고 다시 들어오라고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영 선수는 이런 작업이 흐름을 끊게 될까봐 숨기고 있었는데요. 아, 출혈이 심해요. 출혈이 심합니다. 자, 피가 많이 나고 있어요. 아, 입술 안쪽에 상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본인은 이 흐름 끊기 싫었던 건데 일단 경기장 밖으로 물러섭니다. 교체되는 선수는 권성진 선수군요. 자,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 저런 부분 빨리 잊고 경기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44대 38 6점 차. 아, 여기서 김국찬이 공을 놓치네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김준환의 득점.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경희대학교. 자, 김세창이 지금 다시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연속해서 턴오버가 기록됩니다. 양홍석이 위치가 잘못돼 있었어요.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우정 대신에 김세창 선수가 들어와 있는 것 같군요. 그리고 이민영이 빠지고 권성진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휘슬 파울이군요.
김우재 파울. 이건희가 파울 유도에 성공합니다. 정지우. 자, 이건희가 돌아 나오죠. 자, 미스매치 이전에 패스가 이루어졌고 측면 어려운 각도. 박세원의 2포인트. 10점 차까지 스코어를 걸려냅니다. 48대 38. 자, 1쿼터 약간의 부침이 있었던 장교호가 김우재에게 볼을 건넸고 다시 탑을 찍습니다. 양홍석의 외곽 스윙도 들어가지 않네요. 공격권 이어가는 중앙대학교. 박세원의 손에 맞고 터치아웃에 따른 판정. 자,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있는 관중들. 덕분에 제가 중계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들이 그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김국찬 빠른 전환시의 파울이군요. 김준환의 파울. 본인의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 김준환입니다. 그렇죠. 지금 벤치에 많은 인원이 서있다 보니까 경기장을 약간 정돈하는 작업이 있었고요. 작전 타임으로 흐름을 끊어가는 양영석 감독입니다. 자, 여기서 이민영 선수 화면이 나오는데 저 출혈 부분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10점 차, 6분 54초가 남은 3쿼터. 중앙대학교 벤치의 모습인데요. 흐름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부터 3쿼터에서 흐름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6분 54초에서도 이것을 뒤집어내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3쿼터입니다. 만약에 그 승부처가 4쿼터에 이루어진다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양영석 감독. 글쎄요, 지금은 선수들의 기량에 대한 문제보다 턴오버가 연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쿼터 중반 이후부터 턴오버가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의 집중력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 박진철이 들어오나요? 박진철이 들어옵니다. 자, 김우재가 빠졌습니다. 박진철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분위기 좋고 흐름 좋은 경희대학교. 선수 교체 없이 경기장에 들어섰고 이민영 선수는 이 출혈 부분 때문에 아마도 나오지 못하는 것 같군요. 화면에 마침 또 비치고 있는데요. 양홍석. 자, 직접 돌파. 팁인 들어가지 않았고 박진철 마무리 안 됩니다. 리바운드 이겨내는 박세원. 자, 지금 곳곳에서 프레스가 있었습니다만 약간 흐트러졌어요. 아, 이건희 선수도 볼을 놓쳤습니다만 정지우가 챙겨냅니다. 자, 미스매치 조심해야죠. 권성진 다시 건네주고 뱅크 직접 돌파. 어려운 각도. 정지우가 샷각 2초에서 던지지 못했네요. 자, 김국찬 선수가 반전의 계기를 좀 마련하면 좋을 텐데요. 임성인 코치도 표정이 좋지 않군요. 자, 여기서 드라이브인 반대편을 봤군요. 장교의 외곽 들어가지 않고 양홍석 득점이 정받치. 보너스 원샷을 얻어내는 양홍석. 아, 이민영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민영이 다시 들어옵니다. 역시 김현국 감독의 믿음맨 이민영이 들어오는군요. 권성진의 자리. 다시 이민영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저 유니폼에는 아직까지 혈흔 자국이 묻어있는데요. 양홍석의 보너스 원샷. 관중들의 집중 견제를 뚫어내는 양홍석의 보너스 원샷 득점. 48대 41, 7점 차. 자, 이민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준환. 어려움이 있군요. 높아요. 높습니다. 중앙대학교에 벽이 있었는데 양홍석이 볼을 놓쳤고, 아, 라이크로스군요. 박진철이 볼을 쥐고 라인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작전 타임 김영국 감독. 3쿼터부터 작전 타임을 통한 치열한 신경전이 양 팀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5분 51초가 남았는데요. 아, 이 경기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금 경희대학교가 한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도중이었고요. 김양국 감독 흐름이 또 약간 넘어갈 것 같으니까 바로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자, 지금 이건희 선수에게 코멘트가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이용기 선수도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48대 41, 7점 차. 중계석 근처에는 열혈 팬들이 아마 많이 자리를 잡으신 것 같군요. 큰 소리가 저희 음향에 잡힐 수도 있겠습니다. 자, 김세창, 장규호, 박진철, 양홍석, 김국찬 선수까지 다섯 명의 선수 들어섰고, 이민영 선수의 저 출혈 부위가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경기력에 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지우로부터 출발합니다. 볼트윕 박세훈의 점을 찍혔고, 이건희 다시 뱅크에서 이민영 건네주고 외곽 돕니다. 여기서 하프라인 넘어가네요.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 아, 지금 작전 타임 직후에 나온 공격인데 이 패턴 플레이에서 패스미스가 나왔어요. 김세창, 양홍석 돌파, 그리고 골 밑에서 다시 한번 득점이 좀 반칙이 나오나 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양홍석. 그리고 박세훈의 세 번째 게임 파울이군요. 다시 한번 양홍석에게 관중들의 이 거대한 압박이 오면서, 하지만 들어가네요. 자, 두 번째 샷 성공. 48대 43. 조금 전 박수는 아마도 이제 중앙대학교를 응원하는 분들인 것 같군요. 소수입니다만. 이민영, 아, 여기서 스크린. 그렇죠. 석점 시도. 각도가 살짝 틀어졌고 공이 넘어가네요. 김영국 감독이 강하게 항의합니다. 자, 김영국 감독이 강하게 항의합니다만 공은 중앙대학교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제스처가 굉장히 큰 감독인데요. 김세창, 이민영을 앞에 두고 김국찬, 여기서 박진철이, 자, 이 패스가 거의 토스처럼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공격 이어갑니다. 양홍석 대각 돌파할 때 파울이군요. 자, 지금 어떤 선수인가요? 자, 박세훈 이렇게 되면 파울 4개죠. 파울 트러블. 자, 지금 장신 선수가 충분치 않은 경희대학교에게는 박세훈 선수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파울이 4개가 채워졌습니다. 결국 빼주네요. 네, 권성진이 들어옵니다. 높이보다 속도를 택할 수밖에 없어진 김영국 감독.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박세원 파울 트러블로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양홍석, 아, 여기서 이거리가 볼 뽑아내네요. 자, 돌려서 하프라인 넘어갑니다. 정지우의 빠른 드리블, 그리고 이용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기의 백샷이 들어갑니다.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이용기. 자, 경희대학교 오늘 승을 기록하게 되면 5승 3패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 이건희도 이렇게 되면 파울이 4개인데요. 아, 다행히 이건희 선수가 아니라 이창희 선수, 아, 이건희 선수가 맞군요. 장신 두 선수가 모두 파울 트러블입니다.
악재네요. 경희대학교의 악재입니다. 자, 일단 보너스 원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양홍석의 마무리. 리드가 석점 차 있습니다만 지금 빅맨들의 파울 트러블이 있습니다. 정지우, 권성진이 흔들면서 이민영, 이민영의 미들 점퍼가 들어가네요. 멋진 셀러브레이션 이민영. 그렇죠. 지금 굳이 이건희 선수가 포스트업을 지나치게 많이 활용할 필요는 없어요. 아, 패스미스가 나오네요. 정지우 선수가 걷어냈습니다. 김국찬에게 연결되기 전에 정지우의 차단. 5점 차에서 선수 교체. 다시 이우정이 들어옵니다. 장규호를 빼주네요. 네, 장규호가 잠시 또 눈에 도드라지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장규호를 빼주고 김국찬의 터닝 페이더웨이 들어가지 않았고 카운트 되진 않습니다만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 어떤 선수죠? 어떤 선수예요? 이건희 선수예요. 이건희 선수 퇴장입니다. 이건희 퇴장이에요. 아, 이런 악재가 찾아오네요. 박진철의 파울 유도가 있었고 주심은 퇴장을 명합니다. 이창희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정통 빅맨들이 이용기 선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박세원 선수가 벤치에 있습니다만 글쎄요, 박찬호 선수도 갑갑한 것 같아요. 지금 벤치에 박찬호 선수 갑갑해요. 네, 지금 화면에 잡아주시면 참 좋겠는데 네, 박찬호 선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가 제일 갑갑하죠. 지금 장신 빅맨이 없어요. 이용기 선수와 박세원 선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박진철과 양홍석의 높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민영은 출혈이 지속되자 처치를 다시 받아야 했고요. 홈에서 그야말로 투혼을 펼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박진철의 자유투가 들어가는군요. 재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박진철. 짧았네요. 오늘 이용기에게 더욱더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파울로 끊어낸 양홍석. 양홍석의 두 번째 파울. 경희대학교는 앞선 파울, 이건희의 파울에서 팀 파울 5개 묶였고 중앙대학교는 팀 파울 3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 권성진을 불러서 김영국 감독이 뭔가를 바쁘게 지시했는데요. 이민영. 자, 뱅크 돌아나오네요. 반쯤 들어갔다 돌아나옵니다만 이창의 패스가 하프라인을 넘어가는군요. 다시 공이 넘어갑니다. 넉점 차까지 좁혀진 상황. 52대 48. 남시간 2분 52초. 3쿼터 중반까지 흐름은 경희대학교에게 있었습니다만 박진철 득점. 자, 이제 아, 여기서 선수 한 명이 쓰러졌어요. 정지우가 쓰러져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요. 눈 쪽을 부여잡고 있어요. 아, 정지우 선수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코 쪽이군요. 코 쪽에 충돌이 있었어요. 정지우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철의 득점으로 두 점 차가 됐고 흐름이 중앙대학교에게 넘어가 있고 있는 와중에 지금 정지우가 코 쪽에 또 부상을 당했어요. 아, 다행히도 자력으로 일어서는군요. 다행입니다. 김영국 감독도 안도하는 표정인데요. 안도하네요. 네. 아, 지금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자, 출혈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아, 코가 부러졌어요. 정지우
코가 부러졌네요. 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김준환이 다시 들어왔죠. 계속해서 이 부상으로 선수들이 교체가 되거나 파울 트러블로 애를 먹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민영. 자, 지금 스크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충분치 않았어요. 김준환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또 따냅니다. 권성진. 이럴 때일수록 서두르면 안 되겠습니다. 탱크가 살짝 짧았고요. 자, 볼이 흘러오는 쪽에 있었던 벤치 멤버들 오창현 선수도 아쉬워합니다. 김영국 감독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네요. 남은 시간 2분 5초. 여기서 자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공이 넘어갑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턴오버 김세찬이 건네주고 김국찬의 덩크가 나옵니다. 김국찬의 동점이 되는 덩크 52-51. 아, 네, 찜질을 일단 해보는데 정지우 선수의 부상 오늘 굉장히 활약이 뛰어났던 이 정지우 선수인데요. 이 쿼터까지 득점은 없었습니다만 어시스트와 수비에서 마당발 역할을 했던 정지우 선수 이 고통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골절은 아니더라도 상체기가 지금 슬슬 보이는데요. 네, 부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치들도 우승현 코치와 이창수 코치가 번갈아가면서 정지우 선수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일단 코트 안의 선수들 자 여기서 판정이 또다시 갈리네요. 양팀 벤치가 굉장히 달아오릅니다. 아, 저희 중계석에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골절은 아니라고 하는군요. 천만다행입니다. 아, 판정이 굉장히 긴 어필로 이어졌는데요. 삼심이 모입니다. 자, 김영국 감독이 어필을 이어보는데 임성인 코치도 가만히 있지 못하네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만 현재 벤치로 물러난 정지우 선수 다행히 골절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용기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태. 김준환의 드라이브 1위 차단당하는데 여기서 파울이군요. 박지철의 파울. 팀 파울에 묶이게 되는 중앙대학교 1분 30초를 남기고 박진철이 본인의 두 번째 개인 파울을 기록합니다. 김준환의 자유투. 52-52 교착 상태. 들어가네요. 김준환의 득점. 그리고 김준환의 두 번째 샷. 들어가네요. 자, 김준환 선수 제가 신입생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한 경희대학교 루키 시즌의 김준환의 자유투 득점 54-52를 만들어냅니다. 양홍석, 이우정 타이밍 뺏으면서 다시 동점. 자, 3쿼터 스코어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지네요. 이럴 때일수록 턴오버 조심해야 돼요. 이민영, 오늘 상대적으로 턴오버가 더 많았던 중앙대학교 이민영 한껏 몰아놓고 미드레스 점퍼가 들어가지가 않네요. 이우정이 빠른 속도로 올라옵니다. 김세창 그리고 마무리 박진철이 올라갈 때 터치아웃.
좋은 수비 김준환. 오늘 신입생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49초. 이우정. 아, 여기서 선수 한 명이 쓰러졌는데 양홍석이 던집니다. 살짝 각도가 맞지 않았네요. 다시 한번 미들에서 여기서 가로채기 위기가 있었고 김국찬, 김세창을 봅니다. 샷클락 5초. 김국찬이 던지는데요. 이게 들어가지가 않네요. 그대로 경기장 벗어나면서 턴오버. 박진철이 아쉬워합니다. 경희대학교가 다시 공을 가져오네요. 남은 시간 21초. 자, 이민영은 이 시간 다 쓸 거예요. 다 쓸 겁니다. 김준환. 그렇죠. 시간 충분히 사용하면서. 이용기의 스크린. 이민영이 건네주고 이창희가 던졌는데요. 이게 들어가지가 않네요. 이우정 0.5초에서 던지질 못했습니다. 3쿼터 종료. 여전히 스코어는 큰 차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동점입니다. 54-54. 자, 두 점 차에서 돌입했던 3쿼터인데 점수차가 이제 사라졌어요. 54-54입니다. 자, 하지만 악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희가 퇴장을 당했고 박세원이 파울 트러블, 그리고 이민영이 부상을 달고 뛰고 있고요. 정지우가 지금 골절은 아닙니다만 코브의 부상으로 인해서 벤치로 물러나 있습니다. 자, 벤치 일단은 오늘 정말 혈전을 펼치고 있는 경희대학교 감독인데요. 김현국 감독과 선수들 투혼, 그리고 그 정신력의 승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요. 일단 기록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3쿼터까지 종합기록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경희대학교 필드골 성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40%가 됐고요. 중앙대학교는 1% 하락한 43%입니다. 턴오버 개수 여전히 중앙대학교가 10개도 많습니다. 각각 8개와 18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리바운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경희대학교 14개, 중앙대학교 리바운드 34개입니다. 자, 그 와중에 양홍석은 오늘도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17득점과 11개의 리바운드. 그리고 강경현이 11득점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경희대학교는 이민영이 많은 것을 했습니다. 19득점, 그리고 어시스트 하나가 있고 리바운드 2개, 그리고 파울류도 7개가 있었던 주장 이민영입니다. 자, 박세원이 10개의 득점, 리바운드 3개, 정지우가 리바운드 4개가 있었고 4득점인데 지금 일단 경기장으로 들어오네요. 정지우 선수 돌아왔습니다. 이용기 선수가 지금 코브이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는데, 아까 저희 중계석으로 전달된 소식에 따르면 다행히 골절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지우가 돌아왔습니다. 자, 이민영도 돌아왔고 정지우도 돌아왔고 박세원과 이건희의 자리를 이용기가 그리고 이창희가 잘 메워야겠습니다. 정지우 선수 코가 살짝 부었습니다만 플레이 지장 없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4쿼터 10분 시작됩니다. 아, 여기서 이우정이 볼을 많이 더듬었는데요. 돌아나왔고 박진철. 자, 이게 한 번에 안 들어가네요. 팁인 두 번에 이어서 마무리가 되는 박진철입니다. 정지우가 돌아왔습니다. 김준환. 자, 일단 4쿼터 선취점을 내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입장. 이용기가 바로 못 던졌어요. 자, 살짝 더듬었는데 박진철의 리바운드. 이우정에게 볼 전달, 그리고 빠른 속도로 여기서 이용기가 막아냈어요. 정지우. 다시 김준환이 돌아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용기. 자, 그리고 픽사인이 나오겠죠.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아, 여기서 파울이에요. 김세창의 파울. 4쿼터 첫 번째 파울 김세창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인의 첫 번째 파울을 기록한 김세창.
자, 지금 접전이기 때문에 파울 하나도 소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영국 감독은 박세원 선수에게 뭔가 지령을 내렸어요. 아마 벤치에서 곧 나올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용기. 아, 고립됐는데요. 이걸 막아내네요. 자, 김영국 감독의 스위칭 포지션이 다시 사인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창희 선수를 바깥으로 좀 많이 불러내네요. 뱅크에서 이민영이 던지나요? 직접 들어가네요. 패스 연결됐고, 측면에서 이용기. 이게 안 들어갑니다. 김국찬 리바운드. 서서히 김세창 넘어오면서 김국찬 볼 투입 양홍석 토스업 득점 인정 반칙 보너스 원샷 얻어내는 오늘도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양홍석입니다. 자, 이 선수 작년에 고등학생이었던 선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결국 박세원이 들어옵니다. 아, 이용기를 빼네요. 이용기를 빼고 박세원을 투입합니다. 양홍석 오늘도 더블 더블. 이건희 선수의 이 퇴장이 참 아쉽게 됐어요. 자, 양홍석은 오늘 20득점 이상을 또 뽑아냅니다. 59-54. 아, 여기서 볼이 흐르네요. 이번 플레이가 4쿼터의 흐름을 내주는 아쉬운 플레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지우가 공을 잡지 못했어요. 5점 차에서 실책이 나옵니다. 이유정 김국찬의 스크린 직접 던지나요? 리바운드 싸움 이겨내는 김준환이었습니다. 이민영 넘어옵니다. 공간 있습니다만 아 여기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다시 한번 턴오버 그리고 연이어집니다. 김준환의 가로채게 1득점 59-56.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분 45초가 남아있는 이번 경기 김세창 양홍석 여기서 이창희가 잘 막았네요. 하지만 소유권 오락가락했습니다. 박세원이 정지우에게 다시 한번 정지우의 연속된 범실이 나오네요. 관중들도 그리고 벤치 멤버들도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아, 이 흐름을 끊는 실책이 나왔어요. 이우정 바로 던지네요. 이 석점 들어갑니다. 62-56. 계속 달아나는 중앙대 여기서 다시 한번 가로채기에 아 라이크로스군요. 김세창의 좋은 수비 몸을 던지는 수비가 나왔습니다. 자, 선수 교체와 함께 최재하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었고 곧바로 김영국 감독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경희대학교 후반전 작전 타임. 자, 6점 차인데 자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분 10초가 남은 상황에서 경희대학교 후반전 두 번째 작전 타임이 나왔고 4쿼터에도 흐름을 이어갈 수 있나 싶었습니다만 중앙대학교가 흐름을 뺏어오는 플레이들이 연이어 나왔고 지금 아쉬운 실책들이 있었고요. 이 턴오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정지우 선수가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장에 다시 들어왔고 흐름에 대한 반전을 한번 꾀해봤습니다만 현재 분위기 중앙대학교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아쉬운 뒷모습을 또 박찬호 선수가 보여주고 있네요. 아마 본인은 저렇게 계속 몸을 풀고 하는 의사는 벤치에 출장 사인을 보내는 건데 벤치에서 아끼는 거죠. 우승현 이창수 코치 그리고 김영국 감독은 또 다음 경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경기가 이제 연세대학교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요.
조선대 원정 그리고 상명대 경기에 이어서 박찬호 선수의 몸을 좀 아끼기 위한 오늘 휴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지우. 아 여기서 이우정의 파울. 아 이우정도 파울 트러블인가요? 자 지금 아래 위 전광판 사인이 조금 달랐는데요. 아 맞군요. 이우정 선수도 파울 트러블입니다. 이우정 파울 4개째. 최재화 샷작 3초에서 아 이게 뭔가요. 자 이런 범실들을 줄이기 위해서 작전 타임 요청 그리고 선수들의 집중력을 좀 요구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공이 넘어갑니다. 이우정 빠른 속도로 여기서 자 마지막 자 김준환의 터치가 있었다는 거군요. 자 박진철 양홍석 어느 점인가요? 박진철이군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박진철의 추가점 64-56. 정지우 이창희 자 그리고 이민영의 자리에 최재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지우의 돌파 다시 외곽 뱅크가 아닌 탑에서 이창희 배동작 전에 박진철의 파울이군요. 박진철 파울 3개째 그리고 선수교체 이민영이 다시 들어옵니다. 자 지금 최재화를 뺐군요. 이창희 아 선수가 없었어요. 정지우 일단 김세창의 좋은 수비가 있었고 트래블링 이민영의 트래블링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자 흐름을 충분히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만 좀처럼 흐름을 뺏어오지는 못하고 범실록에서 공을 넘겨주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아 여기서 일단 턴오버 이민영 그리고 박세원이 공을 건네줄 때 김세창의 터치업 걷어내는 김세창 오늘 좋은 수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국 감독 발을 붙이고 있을 수가 없겠죠. 정지우 이창희 뱅크에서 던진 석점이 돌아 나왔고 이우정이 챙깁니다. 돌아 나오면서 김세창 자 지금 이우정과 김세창의 사인 교환이 있었어요. 양홍석 김국찬이 다시 건네주고 이제 서두르지 않는 중앙대학교 양홍석의 반대편 패스가 차단당하면서 이민영 박세훈이 다시 이민영에게 돌아나오는 김준환 탑에서 돌파 높이가 높았습니다만 박세훈이 있었습니다. 만회하는 점수 64-58 남은 시간 5분 7초 우리 경희대학교 선수들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양홍석 이창희와의 매치업 포스트업에 득점까지 정지우 자 아직까지 스코어차 8점차 안쪽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6점차 66-60 김세창 자 분위기는 리그전이 아니라 마치 토너먼트 결승전 같은 분위기인데요. 리메 맞고 돌아나온 건 박진철의 리바운드 다시 포스트업 전에 아 이게 뭔가요. 박세원 퇴장입니다. 박세원 퇴장이에요.
아, 퇴장 맞군요. 네, 박세원의 퇴장입니다. 자, 박세원 선수는 고의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건희에 이어서 박세원이 벤치로 물러납니다. 김영국 감독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6점 차에서 자, 이용기 선수가 다시 들어올 필요가 있겠군요. 아, 김영국 감독 좀처럼 이 흥분을 자제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홍기환 주심과 고종욱 조철이 주심 부심 김영국 감독의 어필이 좀 길어졌고 약간의 어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표정의 박세원. 네, 결국 이용기가 다시 들어옵니다. 아, 결국 벤치에 테크니컬 경고가 하나 들어가네요. 자, 오늘 이 두 명의 빅맨 박찬호가 없는 자리를 잘 메워줬습니다만 5반씩으로 두 명이 퇴장을 당했고 6점 차에서 중앙대학교 공격 이어갑니다. 이우정에게 볼이 연결됐습니다. 다시 한번 달아나는 점수 이우정 8점 차 작전 타임. 아, 경희대학교 김영국 감독 결국 자켓을 벗어 던집니다. 자, 일단 항의가 좀 길게 이어지는데요. 이 박세원과 이건희 파울 5개를 채우면서 퇴장을 당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국 감독 어필을 이어갑니다. 자켓까지 벗어 던지면서 좀처럼 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김영국 감독. 8점 차. 그리고 중앙대학교 벤치도 한번 비춰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양 팀의 선배들이 찾아왔죠. 중앙대학교는 한기범 씨가 벤치 뒤쪽에 또 찾아와 있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김민수 선수와 함께 여러 동료들이 경기장을 방문해서 또 후배들의 경기를 관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패배 스코어 차가 벌어진다고 해도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 시즌 중반의 순위 싸움입니다. 4위와 5위의 싸움. 하지만 이 1승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중앙대가 6승 1패를 기록하게 된다면 2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경희대학교도 5위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기회. 바로 오늘의 경기 이제 4분 10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은 다시 경기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이용기가 들어와 있죠. 이용기 돌아 나오는 이민영. 자, 스크린 방향 다시 한번 걸릴 때 동료가 한 명이 미끄러져 있었는데 이용기가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네요. 양홍석의 리바운드. 김국찬, 김세창 그리고 양홍석. 경희대학교 벤치는 다시 권성진이 준비를 하고 김국찬의 점수가 나옵니다. 박진철과 김국찬이 라인이 조금 엉켰는데 빈 선수가 이창희가 있었군요. 이용기에게까지. 이민영 오늘 팀 내 최다 득점자. 본인이 던지네요. 이 석점 시도가 들어갑니다. 7점 차. 아직 기회 살아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서두르지 않아요. 시간 있습니다. 다시 양홍석 볼 투입. 여기서 패스미스가 나오네요. 자, 권성진이 들어옵니다. 이용기마저 빼네요. 이용기마저 뺐습니다. 자, 제가 책자를 통해 확인을 해보겠지만 현재 경희대학교 이창희 선수를 제외하고 전부 가드가 본래 포지션인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높이에서 차이가 납니다. 권성진. 이창희 선수도 장신의 포워드는 아닌데요. 자, 박진철도 이렇게 되면 파울 4개죠.
박진철 파울 트러블. 박진철 파울 4개째. 그리고 이창희 선수를 제외하고 모두 가드로 꾸려져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김준환 들어가래요. 자, 이 석점 두 방이 어떻게 경기를 바꿀지요. 70대 66, 넉점 차까지. 자, 10점 차가 넉점 차가 됐습니다. 양홍석, 이유정. 다시 미드까지 컷인 이후에 터닝슛 돌아나왔고 김국찬의 리바운드. 이유정, 다시 김국찬 측면에서 돌파. 그리고 공중에 클러치 동작에 의한 득점. 6점 차가 됩니다. 정지우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데요. 탑에서 이창희, 김준환에게. 김준환이 올려봅니다만 박진철의 리바운드. 아, 여기서 공을 놓쳤어요. 정지우의 득점. 다시 넉점 차. 다시 넉점 차. 남은 시간 1분 40초. 1분 30초 정도가 되면 이유정, 이게 또 들어가네요. 자, 점수차가 넉점차 이하가 계속된다면 1분여를 남기고는 제 코멘트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창희,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앙대학교 팀 파울 4개. 양홍석 카운트 되지 않고. 자, 지금 이창희의 파울이네요. 경희대학교 팀 파울 3개, 그리고 이창희 개인 파울 3개입니다. 자,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김국찬 스크린 뒤쪽 던질 수가 없었죠. 이유정. 자, 김세창 쪽으로 한번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유정이 개인 기량으로 뚫어냅니다. 이 점수가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자, 8점 차가 되는 점수가 됐고 이제 1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53초. 다시 한번 가로채기 턴오버입니다. 이유정. 이제 시간 씁니다. 시간 씁니다. 네, 김국찬은 시간을 써요. 서두를 게 없겠죠. 김세창 빠져나가면서 다시 외곽. 김국찬이 던지는군요. 뱅크에서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김세창. 남은 시간 26초. 네, 아쉬운 쓴 침을 삼키게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네, 양홍석 그냥 시간 흘려보냅니다. 샷클락 1초. 일단 던져보는데 샷클락 종료. 박진철이 볼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8초, 7초. 자, 권성진 일단 득실에서 조금이라도 좁혀놓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경기 종료됩니다. 네, 이민영, 주장 이민영의 표정이 저희 중계석 바로 앞에서 잡히고 있는데 이민영 선수의 모습 꼭 잡아줬으면 좋겠군요. 자, 스코어 차는 8점 차가 났습니다만 정말 아쉬운 승부예요. 마지막 4쿼터 동점으로 들어섰고 흐름 싸움에서 본인들이 충분히 우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만 이어지는 턴오버들이, 이민영 선수 그 악재들이 또 있었고요. 파울로 빅맨들이 힘들어했고 박찬호 선수의 부재, 그리고 정지우와 이민영의 약간의 부상, 이것들이 8점 차를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앙대학교가 승리했습니다만 정신력 면에서 그리고 전술적인 면에서 충분히 경희대학교가 오늘 승리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에이스 양홍석의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게 저도 참 좋은 기회였는데요. 8점 차에서 양홍석의 더블 더블이 큰 역할을 또 했고 김국찬과 이우정 그리고 박진철, 김우재까지 많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준 중앙대 오늘의 3강 후보라는 모습을 또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희는 중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종익, 수원에 위치한